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요즘 트렌드에 정말로 적합한 말이잖아요. 그죠? 비혼을 굉장히 장려하고, 결혼하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애 낳으면 엿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하지 마세요! 애 낳아주지 마세요! 이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를 한 글자로 이게 요약을 하자면, 좆되니까. 그러니까 좆되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 좆되니까 애 낳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오늘은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녀도 뭐 네이트판 이런 데는 허구한 날뭐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올 걸 결혼하지 마세요, 애 낳아주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도배가 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비슷해. 전부 다 비슷한 얘기가 이제 약간만 다르게 이제 뭐 A면 A-A-다시다시다시다시 이래서 계속 이제 무한 리스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하면 좆된다라고 말하는 이면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보니까 난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그래.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되게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리고 자뻑은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 내 인생은 정말로 뭐 괜찮았다. 뭐 10점 만점에 10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점까진 됐다. 거진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뭐 내가 뭐 인물이 딸리냐, 학벌이 딸리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는 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도 돈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기 자랑 조금씩 넣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다. 일 마치고 고난에도 내 몫에 뭐 집안일이 꼭 이게 쌓이게 돼 있고,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경조사나 명절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엄청 쌓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뭐 이제 남편이랑 동행해야 될 것도 많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 혼자 이제 엄마 보러 가도 되는데 지금 뭐 그러지 않는 그게 힘들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단점만 이게 존나 많다는 거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나도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비혼주의자들이 너무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결국에는 항상 마무리가 돼. 그래서 결혼은 그냥 뻑힌 갓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그리고 그런 글이 뭐지 베스트로 올라가게 되면 다들 맞아요 언니 결혼은 남자 새끼들만 꿀 빠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 가끔 가다가 갓반에 야 씨발 네가 결혼 실패한 거 갖고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올라오는데,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되게 좀 약간 얼탱이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게 얼탱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 집안일 같은 것도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명절 같은 데 되면 뭐 이게 한번 가야 될 것도 이제 두번갈 수도 있고, 그치? 바빠지고 당연히, 그리고 경조사도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애를 낳냐 애를 낳기 전에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애를 낳고 나면 엄청난 대격변이 오거든. 육아는 진짜 뻑힌 갓땜이란 말이야. 다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야, 씨발, 이걸 몰랐냐고. 야, 이건 몰랐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마땅히, 100이면 100, 당연히 오게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근데 당연히 오게 되는 것들을 놓고, 아, 씨발, 이럴 줄 몰랐다, 행복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난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되게 웃긴 게 아니라, 야, 얘들 그냥 멍청한 거 아니야? 빡대가리들인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 당연히 결혼하게 돼서 둘이 살게 되면 집안일하고 더 많아지게 되잖아. 야, 근데 사람도 두 명이란 말이야. 사람도 한 명이 더 공급이 되잖아. 그리고 뭐 명절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이제 한명갈 거, 두명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다가 애 낳기 시작하면 엄청 힘들어. 애 낳으면 뭐 이제 뭐 시댁도 그렇고 장모 처가도 그렇고 어떻게든 가 할머니들은 애한번더 보고 싶다고 맨날 허가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쉬는 날이 없다니까. 사람이 일하면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뭐 처가댁에 끌려가기도 하고 친정에 끌려가서 애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씨발 대리호도 존나 한다고.
마땅히 오게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마땅히 오게 되는 것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의 행복이 줄어들었다. 결혼하면 행복이 늘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결혼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얼탱이가 없지. 근데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결혼이란 건 진짜 그래. 나도 혼자 살면 되게 평화로운 걸 많이 느끼거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란 동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열망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친구 보면 내 친구 아들내미가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돼. 중학생이 된다고. 키가 나만해 이제 애가. 키가 나만하단 말이야. 1m 7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그런 애들 보면 그냥 아 이게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존나 뒤처졌구나라는 느낌이 그제서 확 온단 말이야. 이건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난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난 그동안 존나 편하게 살았단 말이야. 저 위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보면서 그리고 술이나 처먹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 친구들은 애 키운다고 존나 좆뱅이를 쳤단 말이야. 진짜 힘들게 좆뱅이를 쳤단 말이야. 그제서야 애가 저만큼 크게 된 것들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가 또 이제 춘천을 다녀왔는데 춘천에 아버지 생일이라서 다녀왔는데 또 춘천에 또 고모가 계시거든. 고모도 보고 왔단 말이야. 우리 고모가 진짜 애국자인 게 애가 3명이거든. 애가 3명이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신데 내가 물어봤어. 이번에 퇴직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데 일찍 퇴직하시고 고모부가 지금 약간 이제 또 공기업에 계시는데 고모부 그냥 따라가지고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좀 약간 이제 고모부 일하는데 발령 나는데 가서 이제 같이 알콩달콩 지내려고 이제 퇴직을 하셨더라고 또.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봤지. 고모 이제 애가 셋이니까 고모 애를 어쩌다가 셋을 낳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중에 큰 애가 딸내미거든. 딸내미인데 걔는 벌써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 얘가. 그래서 춘천에 공무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한 마리 길러보니까 너무 이뻤다는 거야. 한 마리 길러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네. 그래서 하나 더 가졌대. 그래서 근데 둘기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애들이 둘이 좀 커서 한 6살쯤 되면 좀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야 하나 더 낳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셋을 낳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살 첫째랑 둘째는 터울이 별로 없고 막둥이랑도 터울이 있단 말이야. 그 막둥이는 지금 이제 서강대를 들어갔거든. 올해 들어갔는데 결국에 이제 나와 보니까 이쁘니까 그렇게 낳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뭐 사람마다 각자의 니즈가 있겠지만 애를 낳고 그로 인해서 되게 힘들고 고난한 것들이 오지만 근데도 애가 너무 이뻐갖고 더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나도 지금 복돌이를 고양이를 기르고 있지만 한 마리를 더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얘를 한 마리 길러보니까 존나 지랄 맞거든. 근데도 이쁘단 말이야. 그래 그제서야 담요 과정이 왜 담요 과정이 된지 이해가 되더라고. 막 고양이 막 5마리 6마리 막 기른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한 마리 기르니까 걔가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애도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든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아까 말했던 특히 이제 출산을 하냐 안 하느냐 그런 걸더 따라오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힘들어, 그 힘든 것들을 이제 인내하고, 감내하고, 겪어내고, 애가 좀 크게 되면, 그제서야 또 오는 또 하나의 그런 기쁨이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겪으니까 너무 좋은 건또 낳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치? 그런 식으로 낳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결혼이란 거 자체가 그래, 기본적으로. 애를 보통 한국에서의 결혼이란 거 애를 낳는다는 걸 전제로 깔았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요새는 뭐 굳이 안 낳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 여러분들 앞에 뻔히 오이는 것들을, 충분히 협의와 그런 조율 통해갖고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왜? 인구가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이란 말이야. 남편이랑 같이 온단 말이야.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전부 다 오롯이 다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왜 당장 행복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왜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것들이지. 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냈을 때 오는 또 다른 기쁨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싹다 잘라먹고 그냥, 아, 지금 씨발 내가 사는 게개 X같으니까 야, 너희들 결혼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왜 조금 더 얼탱이가 없냐면, 이런 걸 만약에 결혼을 좀 일찍 했어. 20대 초반, 초중반 애들이 결혼을 해서 그런 걸 얘기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늦게 하는 나라란 말이야. 거의 진짜 가장 늦게 하는 나라인데, 나이 막 판녀들도 말했잖아. 늙었다고 서른 넘어서 다 결혼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야, 씨발 몰랐어?
야, 결혼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일 많아지는 건 몰랐어? 그 경조사 챙겨야 되는 건 몰랐어? 그리고 뭐 이제 시식도 가고 차하고도 가게 된건 몰랐냐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한번 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말하고 싶은 게 결혼하라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왜? 혼자 살면 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존나 편해. 그냥 저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이나 보고 누워있어도 이게 존나 편하단 말이야. 지금 에어컨이 빵빵하거든. 여기서 누워있어도 되게 편한데, 근데 문제는 항상 말하잖아. 인간이란 동물은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열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결혼도 안 할 때는 모르지, 못 해봐.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 애도 안 날 때는 모르지, 못 낳아봐.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1차원적으로,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이제 되게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복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서른 살 좀 쳐넘었으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입니다. 뭐 결혼하지 마세요. 뭐 결혼하면 좆된다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당연한 것들이야. 당연히 오게 되는 것들이야. 근데 그건 몰랐냐고. 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좆되는 걸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마지막까지 좆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 행복이란 걸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정말로 힘들 줄 알았다면 그냥 애초에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해놓고 결국에는 뻔히 오게 되는 것들로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존나 빡대가리들이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